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육식물입니다. 오늘은 시흥시 거머동에 있는 무지개 다육에 왔습니다. 자, 오늘도 신상으로 데리고 온 아이들입니다. 자, 무지개 다육은 한 개만 구매하셔도 배송해 드려요. 5만원 이상은 무료 배송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모건부티가 자 예쁜 아이들이 요렇게 입고를 많이 했습니다. 국민이들, 자 국민이들 2,000원 하는 아이들은 또 1,500원 해서 영상 담아볼게요. 오늘 러블리로즈 군생 또 영상에 담아볼게요. 자 모건부티, 원종 모건부티가 요렇게 입고를 많이 했습니다. 자 군생입니다. 와 여기서부터 한번 담아볼게요. 자 시흥 무지개 다육의 원종 모건부티, 자 오늘 이렇게 많은 양이 입고를 했습니다. 자 여기 있는 아이들은 다 군생인데요. 와 두수들도 예쁘고요. 사이즈가 상당히 좋습니다. 자 꽃이 피면 핑크빛으로 꽃이 피는 원종 모건부티. 자 이 아이들이요 11월달이 되면서 자 꽃눈을 만들어내면서 자 꽃필 준비를 하면서 봄에 자 이 아이들이 핑크색으로 꽃이 피는데요. 자 꽃이 폈다가 지고 나서 자 얼굴들을 분재하고 분재하면서 이렇게 예쁜 군생을 만들어내는데요. 오늘 가격 상당히 착한 가격으로 자 올려주셨어요. 자 여기 있는 아이들 오늘 7,000원에 자 올려드려요. 2두짜리는 얼굴이 상당히 좀 크고요. 보통 3두, 4두 자 합니다. 자 사이즈 상당히 좋아요. 이 아이들 자 먼저 주문하시면 두수 이렇게 4두 이상 되는 아이들 먼저 자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원종 모건부티 자 이 아이 구매하셔서 자 봄에 핑크빛으로 꽃이 피는 아이 자 이 아이 한번 키워보세요. 꽃이 상당히 오래 갑니다. 미니마입니다. 자 여기 있는 미니마 자 오늘 요렇게 많은 양이 입고를 했는데요. 두수가 상당히 예쁩니다. 자 요렇게 생겼어요. 와 요 두수 좀 보세요. 세상에 요거 10두 합니다. 10두 사이즈는 요거 10cm 풀분에 심어져 있어요. 아주 작은 풀분에 심어져 있는 게 아니라 자 10cm 풀분에 심어져 있는 자 미니마 오늘 요거 4,000원에 자 올려드리는데요. 요렇게 입고를 많이 했습니다. 자 입장 끝에는 살짝 이렇게 핑크빛으로 물이 들기 시작을 했고요. 자 미니마 이 아이들 데려가세요. 두수 진짜 많습니다. 가격 너무 좋아요. 자 4,000원에 올려드릴게요. 루돌프 자 요거 새빨갛게 물드는 루돌프가 또 이렇게 입고를 많이 했습니다. 자 가격이 상당히 저렴해요. 자 이 아이들 4,000원에 올려드릴게요. 와 세상에 요거 빨갛게 물드는 거 좀 봐. 너무 예쁘게 물이 들었어요. 자 요거 박스 안에 그대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자 요거 뺄라니까 자 입장 다칠까봐 또 조심스럽습니다. 제가 요렇게 보여드릴게요. 어우 요거 하나 그래도 조금 미운 아이를 하나 뽑아볼게요. 자 손톱 끝이 정말 예쁘죠. 자 입장 뒷면에도 이렇게 빨갛게 자 물이 잘 들었는데요. 요거 입장 충수도 상당히 많아요. 자 손톱 좀 봐주세요. 자 요렇게 변이가 와가지고 앞쪽으로 요렇게 구부러지는 모습이 너무 예쁩니다. 입장 짤막하고 새빨갛게 물드는 루돌프 오늘 요렇게 입고를 많이 했는데요. 자 여기 있는 아이들도 지금 자 가격 4,000원이고요 10cm 풀분에 이렇게 심어져 있는 아이들인데 자 요 손톱 좀 보세요. 너무 매력적으로 생겼어요. 자 예쁘죠. 새빨갛게 물드는 루돌프 자 요 아이도 오늘 4,000원에 올려드립니다. 자 요 아이 데려가세요. 와 핑클로비 자 핑클로비입니다. 요 아이들 7,000원에 올려드려요. 요 풀분은 12cm 풀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들인데 자 요렇게 새빨갛게 자 물이 들었어요. 지금 여기 바깥에서 햇빛 받으면서 요 아이들이 잘 다져지고 있는 아이들인데 제가 지금 햇빛을 등으로 이렇게 지금 막고 있거든요. 자 반짝반짝합니다. 자 보이시죠. 자 새빨갛게 물이 들었고요. 자 요거 피멍이 들면서 자 물이 들었어요. 두수 참 예쁩니다. 자 윤기가 반질반질하고 너무 예쁜 아이들인데 오늘 자 요 핑클로비를 7,000원에 요렇게 생겼어요. 와 이 두수 좀 보세요. 진짜 많죠. 10도가 훅끈 넘고요. 자 반짝반짝 피멍이 들면서 물이 들었는데요. 자 여기 햇볕에서 요렇게 햇빛을 잘 받고 있는 아이들이에요. 자 요거 카메라에 나오는 아이들보다 자 요기 있는 아이들이 더 새빨갛고 예뻐요. 지금 햇빛 때문에 많이 반사돼서 자 화면이 조금 흐리기는 한데 자 제가 손으로 이렇게 막아보면 보일까요? 자 핑클로비 두수 상당히 좋습니다. 자 요 아이들 7,000원에 올려드릴게요. 빨강이에요. 와 이 아이 오늘 또 새로 입고를 했어요. 자 요거 요거 4,000원이에요 오분이라는 아이입니다. 자 아우 두수가 참 예쁩니다. 한번 살짝 요렇게 뽑았어요.
자, 요거 사이즈, 어머 세상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여기 분지를 하면서 이두의 얼굴을 자 보여주고 있네요. 자, 4두 3두. 자, 요거 7두입니다. 자, 요거 빛감 좀 보세요. 너무 예쁘게 생겼죠. 자, 입장 끝에는 요렇게 자줏빛으로 라인을 잘 그렸고요. 두수 예쁩니다. 자, 여기는 또 보라보라하게 이렇게 물이 잘 든. 자, 요 아이는 오군이라는 아이입니다. 오군. 자, 가격은 4,000원이에요. 자, 요 아이도 오늘 신상으로 들어온 아이예요. 요거 데려가세요. 4,000원입니다. 자, 요쪽으로 왔어요. 자, 여기 있는 아이들은 시에다입니다. 자, 시에다 4,000원이에요. 와, 세상에 앙증맞고 예뻐라. 잘 다져줬어요. 입장이 짤막하면서. 자, 요거 아주 단단하게 잘 묵었는데요. 요렇게 생긴 아이들이에요. 자, 입장 요거 만져보면요. 단단합니다. 짤막하고 통통한 것이 너무 매력적으로 생긴. 자, 시에다. 자, 요 아이들 4,000원이에요. 요 아이들도 오늘 요렇게 많은 양이 또 입고를 했습니다. 자, 두수 참 많죠. 땡글땡글하게 생겼어요. 자, 여기 있는 아이 시에라라고 합니다. 가격 4,000원에 올려드릴게요. 웅동자 금입니다. 자, 웅동자 금. 자, 이 아이들도 오늘 또 이렇게 새로 입고를 했는데요. 가격은 4,000원에 올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생겼어요. 자, 입장이 통통하면서 토실토실하게 생겨가지고 뽀송뽀송하게 생긴 것이. 자, 발톱은 또 핑크색으로 콕 찍은 게 너무 예뻐요. 곰발바닥이에요. 곰발바닥. 자, 목대 이렇게 튼실하게 생긴 웅동자 금입니다. 자, 이 아이들 가격 4,000원에 자 올려드릴게요. 자, 웅동자 금입니다. 4,000원입니다. 와, 여기는 레티지아. 자, 레티지아가 상당히 풍성합니다. 두수가요. 와, 세상에 이렇게 반질반질 예쁘게 생겼어요. 자, 햇빛에서 아주 잘 다져지고 새빨갛게 물드는 레티지아. 자, 이 아이들이 만원인데요. 자, 이거 믿어지시나요? 이렇게 사이즈가 좋습니다. 두수. 자, 몇 두인지 모르겠어요. 상당히 많아요. 짐작으로만 해도 이게 30두도 확 넘을 것 같은데. 자, 요거 요렇게 뒤쪽으로도 자 보여드릴게요. 사이즈를 일단 재야 될 것 같아요. 자, 전체 사이즈가 25cm 정도 돼요. 자, 여기도 요렇게 하면, 자, 여기는 23cm 정도 됩니다. 다 두수는 요렇게 생겼고요. 여기 있는 아이는 요렇게. 자, 이 아이들 다 만원이에요. 자, 만원짜리가요. 진짜 사이즈가 좋습니다. 자, 레티지아. 자, 이 아이 만원에 올려드리고요. 여기도 만원. 자, 6,000원짜리가 상당히 많았었는데 지금 6,000원짜리는 자 몇 개 남지 않았네요. 자, 여기 6,000원짜리 요거 15cm 풀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들이고요. 두수는 요렇게 생겼어요. 자, 빨갛게. 자, 입장 그때 물이 잘 들어가고요. 요거는 6,000원짜리는 15cm 풀분에 들어가 있고요. 자, 만원짜리는 17cm 분에 심어져 있어요. 자, 레티지아. 자, 요 아이도 강추드립니다. 너무 예뻐요. 자, 만원입니다. 만원짜리가 이렇게 좋습니다. 자, 이쪽으로 갈게요. 러우예요. 러우 여기 있네요. 가격은 15,000원. 요 아이도 러우 철하고요. 자, 여기는 쌩얼이에요. 자, 이렇게 러우가 또 물들면 정말 예쁘잖아요. 자, 여기도 자 17cm 화분에 심어져 있고요. 전체 사이즈를 보면 한 25cm 정도 돼요. 자, 러우 철화 UI 15,000원에 자 올려드리겠습니다. 17cm 화분에 심어져 있고요. 여기에 있는 아이는 러우 15,000원이에요. 자, 여기도 17cm 화분에 심어져 있고요. 사이즈가 상당히 큰 대품이에요. 자, 이렇게 하면 28cm. 자, 28cm 이상하는 러우. 자, UI 15,000원에 올려드립니다. 여기는 라울이에요. 완전 특대품이에요. 3만원인데요. 이렇게 사이즈가 큽니다. 자, 여기 있는 아이들도 다 군생이고요. 지금 여기 노지에서 잘 다져지고 있어요. 자, 빛감이 입장 끝에 이렇게 핑크색으로 물이 들어가는데요. 자, 사이즈도 좋고요. 이렇게 큰 대품의 사이즈인데 3만원이라고 합니다. 자, 전체 사이즈 재볼까요? 자, 30cm가 넘습니다. 자, 여기도 보면 여기도 30cm가 넘는 라울. 자, 요거 데려가세요. 강추드립니다. 진짜로 많아요. 자구가. 사이즈가 어마어마합니다. 이거는 화분도 큰 화분에 심어야 될 것 같아요. 요 아이가 군생이에요. 3만원에 올려드릴게요. 요 아이는 크라바쯤이에요. 자, 크라바쯤. 자, 멀리서 보여드립니다. 이렇게 사이즈가. 자, 크고 좋죠. 반짝반짝 이렇게 물이 핑크색으로 두르기 시작을 했는데요. 입장이 단단하고 속에도 자구를 상당히 많이 내어주는 크라바쯤.
자, 이 아이 3만원. 자, 여기 있는 아이도 3만원. 이 목질아 좀 보세요. 이렇게 목대를 잘 만들고요. 자구를 속에서 아주 상당히 많은 자구가 지금 머리를 지금 내밀면서 자기도 잘하겠다고 이렇게 아주 바글바글 합니다. 자, 사이즈가 상당히 좋은 대품이에요. 자, 이거는 왕대품이에요. 자, 30cm가 됩니다. 자, 사이즈는 30cm가 되고요. 수량은 요거 크라바침 3개 있어요. 잘 다져진 라울이에요. 요 아이들은 4만원입니다. 자, 목대들은 다 이렇게 생겼고요. 입장 끝에는 핑크색으로 물이 잘 들었고요. 자, 요 아이들 여름 다 난 아이들이에요. 그만큼 다져졌고 잘 묵어서 목대를 이렇게 만들고 입장이 작아지면서 이렇게 핑크색으로 물이 든 라울인데요. 자, 요게 있는 아이들은 가격이 4만원이라고 합니다. 자, 라울입니다. 여기 있는 아이는 홍공작이에요. 자, 홍공작 만원입니다. 15cm 풀분에 심어져 있는 홍공작. 자, 요렇게 풀이리 꼬불꼬불 들어가 있어요. 너무 예쁘게 생겼죠? 자, 여기도 요렇게 풀이리 꼬불꼬불 들어가 있는 자, 요 아이. 자, 가격 6,000원입니다. 요거 보라색으로 물이 너무 잘 들었고요. 완전 드레스 입은 그런 다육이처럼 생겼네요. 자, 점점 물이 들면서 입장이 단단해지고 짤막해지면서 진한 핑크빛을 보여주는 자, 홍공작이에요. 자, 이 아이들도 또 새로 입고 했어요. 6,000원에 올려드립니다. 와, 라울입니다. 라울. 요거 6,000원이에요. 자, 6,000원. 요거 15cm 풀분에 심어져 있고요. 이거 자구 좀 보세요. 얼마나 많은 자구를 달고 있는지 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진짜 이거 사이즈 좋고 자구 아주 바글바글합니다. 핑크색으로 물이 잘 들어갔고요. 요 빛감 물드는 거 좀 보세요. 너무 예쁘게 생겼죠? 자, 여기 있는 아이 라울이에요. 6,000원에 올려드립니다. 와, 여기에 2,000원이라고 쓰여있는 아이들은 1,500원입니다. 자, 1,500원짜리 자, 지금부터 영상 자 올려볼게요. 자, 화제입니다. 빛감이 참 예쁘고요. 요거 두수가 요렇게 많은 군생이에요. 어우, 세상에, 요거 1,500원인데 너무 예쁘게 생겼죠. 자, 목대 실하게 생겼고요. 자, 새빨갛게 물드는 아이들인데 두수들이 보면은 6도 7도 정도 합니다. 자, 완전 빨강이로 자 물드는 화재. 자, 이 아이들도 가격 1,500원에 올려드리고요. 자, 여기 있는 적기성도 1,500원이에요. 자, 적기성. 자, 이 아이는 화재. 자, 이렇게 생겼어요. 이 아이는 적기성, 이 아이는 화재입니다. 1,500원에 올려드릴게요. 페로독스. 자, 페로독스 1,500원이에요. 자, 요렇게 두수가 많습니다. 빨간 포트에 들어가 있는 아이고요. 입장 짤막해요. 자, 진하게. 자, 요거 완전 자줏빛으로, 진한 자줏빛으로 이렇게 물드는 아이예요. 자, 페리독스. 자, 요 아이들도 1,500원이에요. 가격 상당히 저렴하고 예쁩니다. 비치 후리대. 자, 비치 후리대 1,500원짜리 좀 보세요. 목대 좀 보세요. 다 요렇게 생겼어요. 자, 입장 끝에 핑크색으로 이렇게 생겼고요. 자, 목대 보면 다 이렇게 튼실하게 생긴 아이들이에요. 자, 요런 아이들이 다 1,500원이라고 합니다. 자, 요거 심어보세요. 너무 예쁘죠? 자, 입장 단단하고 아주 자, 황금색으로 이렇게 물이 잘 들어가면서 입장 끝에는 이렇게 진한 핑크빛으로 라인을 그렸는데요. 너무 예쁩니다. 자, 비치 후리대 UI 1,500원에 올려드릴게요. 블루 엘프. 자, 블루 엘프입니다. UI들도 1,500원이에요. 자, 빛감이 이렇게 예뻐요. 세상에, 진한 핑크빛으로 또 핑크빛과 보라색으로 아주 묘하게 이렇게 예, 물이 잘 들었는데요. 자, 건강합니다. 이 목대 좀 보세요. 자, 목대 보면 얼마나 건강한지 아실 거예요. 자, 이 아이들이 1,500원인데요. 블루엘프는 다들 좋아하는 그런 아이입니다. 자, 나 이제 다육이 키워봐야지 하고 이제 다육이 입문하시는 초보맘님들께서도 자, 이 아이들 무난하게 잘 키울 수 있는 아이가 바로 블루엘프인데요. 이 목대, 자, 요렇게 튼실하게 생긴 아이들이에요. 자, 요런 아이들 데려다 키우면요. 잘 자랍니다. 자, 블루엘프입니다. 이 아이들도 1,500원에 올려드릴게요. 패츠핑크. 자, 이 아이도 오늘 지금 방금 입고한 아이인데요. 자, 이 아이도 1,500원이에요. 자, 여기에 이렇게 2,000원이라고 쓰여있는 아이들은 다 1,500원이에요. 자, 주문하시는데 요거 착오 없이 다 1,500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주문하시면 됩니다. 요거 빨간 포트에 있어요. 삼두입니다. 입장 단단해요. 자, 빛감 너무 곱게. 자, 이렇게 물이 들어가는 패츠핑크. 자, 이 아이도 오늘 1,500원에 올려드릴게요. 자, 살구 미인이에요. 자, 살구 미인. 자, 이 아이도 1,500원입니다. 자, 요 빛감 좀 보세요. 요렇게 예쁘게 자, 물이 잘 들었죠? 자, 통통합니다. 자, 지금 방금 자, 입고한 살구민. 이 아이도 1,500원에 올려드릴게요.
미파입니다. 자, 1500원이에요. 와, 노랗게 꽃이 지금 다 올라와 있는데요. 요렇게 꽃이 많이 올라오고 있네. 요런 것도 다 지금 꽃몽울이거든요. 요것도 지금 꽃이 올라올 거예요. 요거 요거. 아우, 진짜 예쁘다. 꽃이 진짜 많네. 하나가 아니고 지금 몇 개씩 달려있어요. 자, 요런 것도 지금 다 꽃이에요. 자, 금방 요 아이들도 다 꽃이 필 것 같아요. 보통 꽃들이 자, 3두, 4두까지 이렇게 다 달려있는데요. 자, 노랗게 꽃이 피면 정말 예쁠 것 같아요. 세상에, 1500원짜리 미파가 요렇게 꽃이 자, 펴있고요. 요런데도 다 꽃을 자, 만들고 있네요. 요 아이들 다 꽃이 필 아이들이에요. 자, 미파입니다. 1500원에 올려드릴게요. 러블리 로즈. 자, 요거 군생이에요. 자, 러블리 로즈. 자, 3두 군생이 있고 4두 군생이 있어요. 자, 얼굴이 조금 큰 아이는 2두짜리도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하나씩 껴있기는 한데, 자, 2두짜리는 몇 개 없어요. 다 3두, 자, 4두 합니다. 하나 뽑아볼까요? 요렇게 생겼어요. 러블리 로즈는요, 꽃이에요. 자, 요거 이렇게 두 포트, 세 포트만 합식해도 진짜 귀엽고 예뻐요. 자, 요렇게 물이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여기 바깥에서 지금 햇빛에서 잘 다져지고 있는 러블리 로즈 군생인데, 자, 요 아이들이 1500원이라고 합니다. 자, 요거 이렇게 세 포트만 심어도 5000원도 안 되는 그런 가격인데요. 자, 세 포트 심어도 요렇게 풍성합니다. 자, 요거는요, 무조건 데려가셔야 돼요. 자, 오늘 군생을 또 이렇게 입고를 많이 했어요. 자, 1500원에 올려드릴게요. 러블리 로즈 군생입니다. 집시입니다. 집시 1500원이에요. 자, 집시. 자, 요거 빛감 너무 예쁘죠? 저는 집시요, 볼 때마다 예뻐요. 자, 입장이 통통한 게 예쁘고, 자, 요렇게 점점 핑크색으로 물들어가는 집시가, 자, 요 아이들 가격이 1500원이라고 하니까, 자, 요 아이들. 자, 세 개만 합식해도 5,000원도 안 되는 그런 가격인데요. 자, 생절점에 요거 빛감 너무 예쁘게 생겼죠? 잘 생겼어요, 이 아이들. 자, 요거 방금 입고 한 아이들인데 이렇게 예뻐요. 자, 여기는 시흥시 자, 거모동에 있어요. 자, 무지개 달기 오시면 자, 국민이들 1,500원씩 해서 자, 내가 마음껏 예쁜 아이로 두수 많은 아이로 골라 데려갈 수 있는 그런 농장인데요. 오늘도 국민이들이 상당히 많이 입고를 해 가지고요. 와, 제가 한 개라도 더 담기 위해서 빨리빨리 자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고수티입니다. 조금씩 진행을 빨리 할게요. 고수티 1500원이에요. 자, 입장이 단단해요. 자, 여기서도 하나 뽑아볼게요. 요렇게 생겼어요. 자, 깨끗하게 물이 잘 들었죠. 아우, 세상에, 요거 너무 예뻐요. 자, 요런 아이들이 다 1500원이라고 하니까 이거 세상에, 10개만 사도 이게 얼마래요. 가격이 진짜 저렴합니다. 자, 무지개 다육 대표님 워낙에 부지런하시고 자, 예쁜 아이들을 요렇게 많이 입고를 하는데요. 오늘도 여러분들께 자, 국민이 1500원 하는 아이를 자, 아주 예쁜 가격에 올려 드리려고 다 새벽부터 이렇게 자, 다육이 시장에 다녀오셨다고 합니다. 자, 고수티 자, 유아이 1500원에 자, 올려 드립니다. 자, 유아이도 품어 가세요. 수련입니다. 자, 수련 1500원이에요. 자, 여기 있는 아이들도 지금 저쪽에서 햇빛에서 지금 잘 다져지고 있는데, 자, 제가 여기 화면이 너무 밝고 다육이가 잘 안 보여가지고 저 이쪽으로 또 막 이렇게 끌고 왔습니다. 자, 수련 1500원이고요. 자, 2두짜리, 3두짜리 있어요. 외두짜리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한 다섯, 여섯 개 정도 있네요. 그리고 지금 2두짜리, 3두짜리 있어요. 요거. 자, 요렇게 되어 있어요. 자, 수련 참 예쁘죠. 분도 뽀얗게 바르고 있고요. 일단 사이즈가 좋고 두수들이 예뻐요. 하나가 아니고 외두짜리가 아니고 2두, 3두씩 이렇게 달려있는데요. 자, 빛감이 너무 곱고 예쁩니다. 자, 유아이 수련이에요. 1500원에 올려드립니다. 레드베리. 자, 딸기예요. 딸기 너무 예뻐요. 레드베리. 요거는요, 두 개, 세 개 합식하면 진짜 예쁘거든요. 근데 여기 있는 레드베리는 2500원이에요. 자, 요렇게 생겼어요. 반짝반짝하게 생긴 게 입장이 짤막한 게 너무 귀엽게 생겼죠. 자, 여기 노지에서 자, 요 아이들이 햇볕을 잘 받으면서 자, 물이 들기 시작을 하면 자, 빨강이로 이렇게 물이 드는데 자, 색감이 물이 많이 들었죠. 자, 요거 빨간 포트가 요렇게 풍성합니다. 자, 요 아이 2500원에 자, 올려드릴게요. 반질반질해요, 윤기가. 어우, 너무 예뻐요. 자, 레드베리입니다. 요거 2500원에 올려드릴게요. 릴리패드. 자, 릴리패드 요거 자, 1500원입니다. 요렇게 생겼어요. 자, 목대 실하게 생겼죠. 자, 요 아이가 물이 들면
자, 황금색으로 노랗게 물이 듭니다. 두수 예쁘고 목대 이렇게 생긴 자 릴리패드 요 아이가 또 입고를 했고요. 1,500원에 올려드립니다. 무지개 다육이 보톡스 라울. 자, 요 아이들도 1,500원이에요. 자, 보톡스 라울이에요. 자, 요 아이들 화분에다 이렇게 세 개씩 이렇게 심어 놓은 게 있었는데 진짜 너무 예뻐요. 자, 요렇게 생겼는데요. 빛감이 너무 곱고 예쁘죠. 입장이 짤막하고 통통한 게 꼭 보톡스 맞은 아이들처럼 자, 그렇게 생겼어요. 예쁩니다. 자, 요거 1,500원이에요. 자, 세 개 합식해도 요렇게 자, 건강하게 생겼죠. 지금 햇빛이 지금 반사돼 가지고 잘 안 보이시죠? 지금 제가 요 지금 햇빛을 지금 등으로 이렇게 막았어요. 자, 다육이 조금 선명하게 보이려고 햇빛을 이렇게 막았는데 잘 보이시나요? 핑크핑크 너무 예쁩니다. 요 보톡스 라울은 자, 요게 아무 때나 있지 않아요. 자, 1,500원짜리 라울은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요 보톡스 라울은 자, 요 물량이 떨어지면 또 언제 요 아이가 또 생길지 모릅니다. 자, 있을 때 요거 데려가세요. 요렇게 생긴 보톡스 라울 1,500원에 올려드릴게요. 요거 세 포트 합식하면 상당히 예쁩니다. 황금 염자입니다. 자, 황금 염자. 자, 요런 아이들도 1,500원이에요. 라인이 예쁩니다. 입장이 통통해요. 이 염자의 종류들은 복 들어오는 그런 나무라고 하잖아요. 자, 제 마음에도 예쁜 복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자, 꽃핀 아이처럼 요 라인이 너무 예뻐요. 자, 입장 단단하고 자, 핑크색으로 물이 잘 들었는데요. 자, 요 아이들도 다 1,500원에 올려드릴게요. 자, 황금 염자입니다. 펜댄스. 자, 펜댄스 요거 1,500원이에요. 자, 동글동글 콩처럼 생겨가지고 참 예쁘게 생겼죠. 요거는요, 두 포트만 바구니에다 이렇게 심어놔도요, 참 예쁩니다. 자, 수영이 이렇게 늘어지는 아이라서 자, 요거 바구니에다 심어서 행인에 걸어놓으면 정말 예쁜 자, 요 펜댄스. 자, 요 아이도 1,500원에 올려드릴게요. 자, 펜댄스입니다. 와, 오늘 무지개 다육에 자, 분채 판매하는 요 세트입니다. 자, 오늘 세 세트를 자, 오늘 착한 가격에 자, 올려 볼게요. 자, 분채 배송에 가는 저희 세트입니다. 자, 1번이고요. 7종이 들어가 있는 세트예요. 자, 가격 상당히 저렴하게 올려 주셨어요. 자, 요거 매니아님께서 키우는 그런 다육인데요. 아주 오래 잘 짱짱하게 키운 아이들. 자, 6만원 세트로 자, 세 세트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천천히 봐주시고 자, 이 아이들 자, 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군생으로 잘 다져진 아이들이에요. 자, 빛감 요렇게 물이 잘 들었어요. 자, 아드제 금입니다. 이 아이는 화분은 자, 요렇게 생긴 화분이에요. 자, 목대 자, 보이시나요? 자, 실하게 생겼어요. 입장이 잘 다져졌고요. 요렇게 목질화가 되어 있는 자, 아드제 금이에요. 자, 요 아이 들어가 있고요. 자, 여기는 성형철화. 자, 성형철화 요렇게 머리띠를 한 아이처럼 아주 꼬불꼬불하게 잘 엮여 있고요. 자, 화분은 요렇게 생겼습니다. 자, 요거 사이즈가요. 좋아요. 자, 일단 요 사이즈도 한번 재볼게요. 성형철화입니다. 자, 오렌지색으로 요렇게 물이 잘 들었고요. 자, 뽀얗게 분바르고 있는 아이인데요. 자, 사이즈는 9cm 정도 됩니다. 자, 성형철화 들어가 있고요. 자, 미니마 들어가 있어요. 자, 노란 자, 꽃 화분에 심어져 있는 미니마. 자, 군생입니다. 자, 두수는 요렇게 많아요. 자, 뒤에 3두 있고 2두 있고 또 앞쪽에 4두 요렇게 해서 자, 군생으로 되어 있는 미니마 군생. 자, 화분입니다. 자, 노란 그런 화분에 시계 되어 있고요. 자, 높이는 한 9cm. 자, 9cm 깊은 분에 심어져 있는 미니마 들어가 있어요. 자, 펜지입니다. 자, 펜지 요거 목대 좀 보세요. 자, 요렇게 목질화가 되어 있고요. 자, 화분은 사이즈가 자, 좋습니다. 요런 화분이에요. 어우. 화분. 자, 요 화분이고요. 사이즈. 자, 요거 재 볼게요. 자, 화분은 12cm 정도 돼요. 자, 높이는 11cm 되는 그런 화분에 식대 되어 있는 펜지. 자, 요거 진한 오렌지빛으로 물들면 정말 예쁜 아이예요. 이 목질화 좀 보세요. 얼마나 오래 잘 다져졌는지. 자, 매니아님께서 아주 오랜 정성으로 키운 아이예요. 자, 퍼프 들어가 있고요. 자, 퍼프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들었죠. 자, 화분은 이렇게 자 멋있게 되어 있어요. 자, 이 아이 자 요게 자 뭐라고 쓰여 있어요? 공방분이에요. 자, 브레이브 철화 들어가 있고요. 자, 브레이브 철화 화분은 이렇게 생겼어요.
자, 개구리 뒷다리에 고른 화분으로 되어 있고요. 자, 철화가 아주 잘 엮여 있어요. 반짝반짝합니다. 자, 이 아이는 브레이브 철화 들어가 있고요. 자, 여기에 이름 없는 아이가 들어가 있는데요. 자, 화분은 이렇게 생겼어요. 목대에 튼실하고요. 자, 두수는 이렇게 육두. 자, 육두를 가지고 있는 아이입니다. 자, 요거 1번이에요. 7종입니다. 6만원에 올려드릴게요. 자, 요거 캡처해 주세요. 2번 세트입니다. 자, 7종이 들어가 있고요. 요 아이도 6만원입니다. 자, 요렇게 전체 캡처해 주세요. 분채 판매하는 자, 모듬 세트입니다. 고사홍 들어가 있어요. 자, 고사홍. 자, 화분은 이렇게 둥근 화분에 심어져 있고요. 상당히 단단합니다. 자, 빨갛게 물드는 자, 고사홍 들어가 있고요. 호주 마리아. 자, 호주 마리아 요거 2두짜리 들어가 있어요. 자, 검붉게 라인을 잘 그렸고요. 자, 화분은 이렇게 둥근 화분에 씨되어 있는 자, 호주 마리아 들어가 있어요. 자, 요 호주 마리아 사이즈는 이렇게 하면 한 8cm 정도 됩니다. 미니마 들어가 있고요. 자, 미니마. 자, 두수 요렇게. 자, 5두, 자, 6두 요렇게 생겼어요. 10두가 넘습니다. 자, 요 아이 미니마 들어가 있어요. 화분은 요렇게 깊이 있는 그런 화분에 들어가 있고요. 자, 요거 사이즈는 9.5cm 깊은 분에 심어져 있어요. 자, 미니마 들어가 있고요. 아이보리 들어가 있어요. 자, 아이보리. 자, 요렇게 직사각에 식재가 되어 있고요. 요렇게 잘 다져졌어요. 아주 짱짱하고 제가 이렇게 흔들어도 끔찍도 안 합니다. 자, 요거 너무 예쁘죠? 자, 아이보리 가격대 나가요. 자, 그 아이가, 자, 3두짜리가 들어가 있어요. 큐빅 들어가 있어요. 자, 큐빅. 화분은 요렇게 되어 있어요. 자, 다리 4개가 달려 있고요. 자, 목질화가 되어 있는, 자, 큐빅. 자, 두수 속에 있어요. 자, 요 아이 큐빅 들어가 있고요. 레몬노즈 들어가 있어요. 자, 4두고요. 화분은 요렇게 생겼어요. 화분이요. 요 한 12cm 정도 됩니다. 자, 입장 단단하고 아주 맑게 생긴 레몬노즈. 자, 오렌지빛으로 물이 들면 정말 예쁜 레몬노즈 들어가 있고요. 자, 여기는 아리엘 철화 들어가 있어요. 자, 화분입니다. 자, 요거 화분 가격대 나가는 그런 화분인데요. 자, 공기구멍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우, 예쁩니다. 요거 화분만 해도 자, 가격 10,000원대가 넘어가는 그런 화분인데요. 자, 아리엘 철화 들어가 있어요. 상당히 단단합니다. 자, 요렇게 해서 여기 있는 세트는 자, 2번 세트입니다. 7종이 들어가 있고요. 요 아이는 6만원입니다. 3번 세트입니다. 자, 여기도 모듬 7종이 들어가 있어요. 가격은 6만원입니다. 자, 여기에 자, 여기 있는 아이는 샤올렌시스라고 합니다. 자, 샤올렌시스 요 얼굴 두수 좀 보세요. 세상에. 자, 6두입니다. 상당히 단단하고 이렇게 자, 오렌지색으로 물이 잘 들었어요. 와우, 입장 단단해요. 자, 요 화분도 약간 깊이 있는 그런 화분에 식재 되어 있는데 아우, 요거 아울렌시스 참 예쁘네요. 요 두수 좀 보세요. 자, 요렇게 생긴 자, 아울렌시스 자, 화분이에요. 자, 깊이 있고요. 화분이 상당히 예쁩니다. 자, 요 아이가 들어가 있고요. 자, 핑클로비. 자, 핑클로비 들어가 있어요. 자, 빨간 그런 화분에 식재 되어 있어요. 자, 핑클로비. 자, 두수는 이렇게 많고요. 자, 새빨갛게 물드는 핑클로비. 자, 반짝반짝 윤기가 납니다. 자, 요 아이 들어가 있고요. 자, 여기 있는 아이는 에보니 들어가 있어요. 자, 에보니. 자, 화분은 이렇게 둥근 화분에 식재가 되어 있어요. 자, 단단하고 자, 검붉은 색으로 이렇게 라인을 그린 자, 에보니가 들어가 있고요. 사이즈는 한 8cm 정도 됩니다. 자, 여기에 성형철화. 자, 성형철화 들어가 있어요. 자, 화분은 요렇게 생겼어요. 자, 손잡이가 되어 있는 그런 성형철화. 자, 분 뽀얗게 바르고 있고요. 자, 요거 요 핑크빛으로 물이 많이 들었어요. 자, 이 아이도 사이즈는 한 9cm 되는 아이입니다. 자, 성형철화. 자, 이 아이 들어가 있고요. 자, 여기에 아리엘 철화. 자, 아리엘 철화 들어가 있어요. 자, 화분은 곱다리 3개가 달려 있고요. 자, 아리엘 철화. 자, 여기 생얼 철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요거 사이즈도 한번 볼게요. 전체 사이즈는 한 10cm 정도 됩니다. 와, 여기 있는 아이는 이름이 저 없어요. 화분은 이렇게 예쁜 화분에 자 식재가 되어 있고요. 자, 요 아이도 군생이고요. 자, 피멍이 살짝 살짝 들었어요. 자, 요 아이는
자, 매니아님께서 이름이 뭔지 모른다고 합니다. 자, 보이시나요? 목대는 이렇게 튼실하게 생겼어요. 자, 요 세트는 3번이고요. 할로윈 들어가 있어요. 깊이는 이렇게 사각분에 자 들어가 있고요. 자, 요거 10cm 되는 깊은 분에 들어가 있어요. 자, 목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생얼과 철화가 잘 엮여 있는 자 할로윈 들어가 있어요. 자, 세트 구성이요. 묵은 아이들러 이렇게 해주셨고요. 가격이 저렴합니다. 자, 요거 3번 세트예요. 7종이 들어가 있는 세트. 자, 6만원에 올려드릴게요. 자, 요렇게 캡처해 주세요. 와, 이렇게 해서 매니아님께서 아주 오랜 정성으로 키운 요 모둠 세트, 자, 세 세트를 자 이렇게 올려주셨는데요. 묵은 아이들이에요. 자, 이 아이들도 이렇게 세트 구성을 상당히 착한 가격에 해주셨고요. 오래 다져진 아이들로만 이렇게 묶어주셨어요. 자, 1번입니다. 자, 이렇게 캡처해 주세요. 자, 여기는 2번입니다. 자, 캡처해 주세요. 3번입니다. 자, 이렇게 캡처해 주세요. 자, 마음에 드는 세트가 있다면 자, 이 아이 받아서 그냥 키우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긴 시간 동안 무지개 다육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려요. 오늘도 행복한 다육 생활 하세요. 감사합니다.